2001년 7월 18일의 영구 일지입니다. 2001년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학교에 왔다. 문턱 전압을 맞추는 채널 도핑을 할 경우 전류 전압 특성을 맞출 수가 없었다. 먼저 전류 전압 특성을 맞추어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게이트 전압을 0.01V로 하지 말고 0.05V나 0.1V로 하여 측정하고 시뮬레이션 해 보기로 하였다. 크게 채널 도핑을 3 곱하기 10의 16승 퍼 큐빅 센티미터로 하고 게이트를 5V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여 전류값을 맞출 수 있는지 보았다.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작은 값을 보였다. 기판 도핑을 1 곱하기 10의 15승 퍼 큐빅 센티미터로 하여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이렇게 되자 세츄레이션 전류가 거의 9mA에 가깝게 나오게 되었다. 기판 도핑은 논문에 나온 값이 옳다고 여기고 또 측정 전류값도 옳은 값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2 곱하기 10의 16승 퍼 큐빅 센티미터로 채널 도핑을 바꾸자 이번에는 측정 값보다 조금 더큰 값이 나타났다.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여기고 게이트 전압을 바꾸어 가면서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김영석 선배님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자 이동도 모델을 바꾸는 것은 결과에 차이를 주지 못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채널 도핑, 기판 도핑, 그리고 채널 길이인데, 채널 길이는 일단 이승재 선배님의 파일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게이트 전압을 5V로 한후 채널 도핑과 기판 도핑을 바꾸어 가면서 드레인 전압 5V에서의 측정 값을 5.89mA에 가까운 값을 얻게 하는 채널 도핑, 기판 도핑의 순서상을 5개 찾았다. 이 다섯 개의 조건에 대해 게이트 전압 의존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해서 채널 도핑, 기판 도핑의 쌍을 찾았군요. 목표하는 게 5.899,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값이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보고 지금 다시 이 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오메트릭한 파라미터를 명확하게 잡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도핑을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에서 얻어지는 값과 시뮬레이션 상에서 얻어지는 값이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걸 더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정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소수점까지 맞춰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본 결과 이 다섯 개중 어느 것도 문턱 전압을 맞추지 못하였다.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문턱 전압은 이 순서상 중 요거죠. 테스트 00다 데이터와 제일 가깝다는 것이다. 즉 채널 도핑을 더욱 낮추고 기판 도핑을 더욱 높이면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경향성을 볼때 이렇게 할수 있는 경우는 모두 1 곱하기 10의 16승 퍼 큐빅 센티미터인 경우이다. 이 경우도 더욱 커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문턱 전압은 더 작게 나타났다. 오후 4시 30분에 저녁 약속에 맞춰 일단 내려갔다. 오후 10시에 다시 실험실에 올라왔다. 가기 전에 이혁재 선배님께 물어본 바에 따르면 채널 도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니폼한 경우를 가정해 보기로 하였다. 1 곱하기 10의 16승 퍼 큐빅 센티미터의 경우 게이트 전극을 N+ 폴리나 알루미늄으로 하였을 때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완벽히 똑같음을 알수 있었다. 결국 게이트 전극이 N타입 폴리실리콘이냐 알루미늄이냐 하는 것은 차이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이건 또왜 그럴까요?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두 가지 경우의 자료는 테스트 5점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모빌리티 모델의 차이와 게이트 전극이 변수가 아닐까 생각했으나 모두 전혀 혹은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았다. 그리고 채널 도핑과 기판 도핑이 같은 유니폼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수는 하나이며 이것으로 맞춰야 하는 자료는 두 가지이다. 도핑을 5 곱하기 10의 16승으로 크게 잡고 게이트 전압에 대해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 결과 문턱 전압이 3V보다 조금 작았다. 따라서 옳은 수치는 1 곱하기 10의 16승에 아주 가까울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에 2 곱하기 12, 16승에 대해 게이트 의존성을 보고 맞는다면 드레인 의존성도 살펴보려 한다. 오후 11시에 정리하고 실험실에서 나왔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도핑이나 혹은 지오메트릭한 파라미터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류전압 특성만 가지고 그에 맞는 시뮬레이션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학위 과정 내내 이런 일을 하지만 완벽하게 성공을 할 수는 없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제한된 정보 안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정을 직접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참 좋았겠지만, 당시에 제가 사용할 수 있었던 소자들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도 했었고, 또 그때그때마다 재현성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용 소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